오늘은 독립전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776년 7월 4일 날 미국은 독립선언을 했지만은 아직 실질적으로 독립되지는 못했습니다. 1775년에 조지 워싱턴이 컨티넨탈 아미의 사령관으로 임명은 되었습니다. 컨티넨탈 콩그레스가 그때 있었는데 대륙의회죠. 대륙의회가 있었는데 그 대륙의회가 이제 조지 워싱턴에게 컨티넨탈 아미 대륙군 대륙군의 사령관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아직까지 그렇게 조직된 국가가 잘 조직된 국가가 아니었기 때문에 잘 조직된 군대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있던 군대라고 하는 것이 직업적인 말하자면 그 프로페셔널 프로페셔널 솔디어, 전문적인 직업적인 그런 군인들이 아니고 일반 시민들이 주로 농사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 사람들이 그냥 1년 계약으로 지원병으로 나온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영국군은 강력한 육군과 강력한 해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아주 흥미있는 전쟁인데 이렇게 잘 훈련된 프로페셔널 솔디어스 이러한 군인들과 미국에서 농사나 짓고 있던 사람들이 오합지중으로 몰려서 그것도 1년 계약으로 나와서 군대를 조직해서 전쟁하는 것과는 이것은 너무나 비교가 잘 되는 전쟁인데 그래서 미국이 승리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었던 것입니다. 1776년 여름에 윌리엄 하우라고 하는 영국군 장군이 지휘하는 영국군이 뉴욕 시리에 상륙을 했습니다. 영국군의 병력은 3만 명이 있습니다. 이 잘 훈련된 3만 명의 군대가 뉴욕 시리, 그러니까 지금 맨하탄이죠. 맨하탄에 상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위력이 당당했습니다. 1976년 8월에 워싱턴의 군대는 병력 수도 부족하고 무기도 부족해서 뉴욕에서 후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맨하탄에서 후퇴를 해서 뉴저지로 쫓겨났습니다. 그러나 뉴저지에도 있을 수가 없어서 뉴욕에서도 쫓겨나왔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델라웨어 강을 건너서 필라델피아 쪽으로 왔습니다. 영국군은 생각하기를 이미 전쟁은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뉴저지에는 독일 용병들, 독일 사람들을 돈 주고 고용해서 부대를 만들었는데 이 독일 용병들에게 뉴저지 방위를 맡겨놓고 영국 군인들은 뉴욕시티에서 편안하게 지났습니다.
이 당시에 타마스 페인이라고 하는 문인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이제 애국심이 아주 돈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온 미국 시민들에게 이제 전쟁의 필요성, 전쟁을 승리해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것을 선전하기 위해서 팜프렛들을 많이 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팜프렛을 발행해서 큰 책을 발행해도 미국 사람들 바빠서 그런 거 볼 여가가 없기 때문에 조그만한 팜프렛을 발행을 해서 팜프렛을 통해서 미국 사람들에게 호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발행했는 그 말하자면 제1권 팜프렛 제1권이 아메리칸 크라이시스라고 하는 제목으로서 썼는 팜프렛입니다. 이것을 1776년에 출판을 했는데 그 제일 처음 구절이 그 책의 제일 처음 구절이 There are the times that try men's souls. 가끔 사람들의 영혼을 시험하는 때가 있다. 그것이 이 팜프렛의 제일 처음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은 위기에 처해 있고 미국은 이 독립전쟁에서 이겨야 된다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아주 강력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1776년 크리스마스 날 워싱턴 조지 워싱턴은 수천 명의 군대를 이끌고 폭풍우가 치는 아주 심하게 폭풍우가 치는 밤중에 조용히 아주 비밀리에 델라웨어 강을 건넜습니다. 우리 지금 제가 살고 있는 곳에서 북쪽으로 얼마 가지 않으면 거기에 워싱턴 크로싱 파크라고 하는 공원이 있습니다. 워싱턴 크로싱 파크가 있고 그것이 바로 델라웨어 강 강가에 있는데 그 강을 건너면 그게 트렌톤입니다. 그런데 조지 워싱턴이 지금 그 워싱턴 크로싱 파크에서 배를 타고 수천 명의 군대를 인솔해서 폭풍우가 치는 밤중에 몰래 델라웨어 강을 건너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워싱턴 크로싱의 파크에 가면은 조그마한 박물관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그 당시의 워싱턴이 그 델라웨어 강을 건너는 그림들도 있고 그때 그 문서들 같은 거 또 무슨 그때 기념품 같은 것들이 거기에 진열되어 있습니다. 그때 독일 용병들은 크리스마스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워싱턴 조지 워싱턴의 군대는 몰래 트렌톤으로 가서 날새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래 날이 새자마자 이 독일 용병들이 아침에 이제 저녁에 크리스마스 파티를 하고 늦잠을 자고 있는 이 독일 군대를 공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큰 승리를 얻었습니다. 그 후에 1777년 1월 2일 날 영국군의 코넬리스라고 하는 장군이 미군을 이제 뉴저지에서
스탑을 시키고 중단을 시키고 뉴욕으로 못 들어오도록 그렇게 만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지 워싱턴은 프린스턴 부근에다가 캠프 파이어를 쳤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속임수죠. 트렌통 프린스턴 가까이에 캠프 파이어를 쳐놓으니까 영국군들이 생각하기를 이 프린스턴 부근에 이제 미군이 주둔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 콘월리스 장군은 이 프린스턴을 향해서 공격을 하고 왔습니다. 조지 워싱턴 군대는 오히려 뉴욕 쪽으로 가서 이제 이 영국군의 배후를 쳤습니다. 그래서 큰 승리를 얻었습니다. 1777년 봄에 윌리엄 하우 장군은 하드슨 강으로 가고 또 잔 벌고인 장군은 캐나다에서 남쪽으로 내려와서 포트 디콘데로가를 점령하고 또 베리 세인트레가 중령은 모호크 밸리로 와서 이 세 부대가 알바니에서 만나겠다고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 부대가 알바니에서 만나서 이제 계획을 짜서 영국군을 공격을 하자고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 이 당시에는 통신이 서로 통신이 잘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우는 하우 장군은 생각하기를 그렇게 하기보다는 필라델피아로 쳐들어가서 이제 필라델피아에 있는 그 컨티넨탈 콩그레스 그러니까 말하자면 미국 의회죠. 미국 의회를 필라델피아에서 추방을 하는 것이 더 낫겠다. 그래서 필라델피아를 필라델피아로 와서 필라델피아를 점령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별 연락이 되지 않고 그래 하우 장군은 필라델피아를 공격해서 컨티넨탈 콩그레스를 쫓아내고 필라델피아를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볼고인 장군은 트라이콘데로가를 점령을 했지만은 하우 장군이 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우 장군이 오지 않는다는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미군에 의해서 숲속에서 갇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세인트 레가는 미군 베네딕트 아놀드 장군의 부대를 만나서 되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부대가 알바니아에서 만난다고 하는 계획은 다 허사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이제 난처에 처해 있는 것이 이제 그 벌고인 장군인데 이 벌고인 장군은 결국 사라도가로 빠져나갔습니다. 사라도가로 빠져나가니까 거기에는 미군이 주둔하고 있습니다. 호레시오 게이트 장군이 그 미군을 인솔하고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벌고인은 어제 원군도 없고 또 도망갈 길도 막혀버리고 없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1777년 10월 17일 날 볼고인 장군은
미군에게 항복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미군이 얻은 제일 처음 중대한 승리였습니다. 1777년 겨울에 영국군은 필라델피아에서 편안하게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미군은 12,000명의 장병들이 벨리포지에서 캠프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식량도 부족하고 의복도 그쪽 부족하고 기타 여러 보급품이 부족해서 겨울 동안에 미국 군대의 4분의 1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남아있는 4분의 3을 잘 육성을 했습니다. 펄시아에서 온 군사 전문가 베론 몬스튜브라고 하는 군사 전문가가 있었는데 미국 의회에서 이 사람을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겨울 동안에 벨리포지에서 미군들을 잘 훈련을 시켰습니다. 1778년 프랑스가 비밀리에 미군을 도왔습니다. 사라토가에서 미군이 큰 승리를 얻었고 그리고 벤자민 프랭클린의 외교에서 외교를 잘해서 프랑스는 정식으로 미군을 돕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왕이 영국에 정식으로 선전 보고를 하고 미국을 원조할 것을 선언했습니다. 이것이 미국에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와 미국은 아주 다정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1779년에 스페인도 영국에 대항해서 미군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할랜드도 재정적으로 미국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서부 전선에서는 영국군은 아프라치안 산맥 서쪽으로 진출했습니다. 네이티브 아메리칸 그러니까 인디안들이죠. 아메리칸 인디안 모호크의 우두머리 조세프 브렌트와 연합을 했습니다. 그래 영국군이 아메리칸 인디안과 연합을 해서 이제 전쟁을 하게 됩니다. 조지 라자스 클라크 중령이 이 사람은 미국 사람인데 버지니아 밀리시아입니다. 여기에서 밀리시아라는 말이 자주 나오는데 밀리시아는 정식으로 미국 정부의 군대가 아니고 말하자면 사조직 정부와 관계가 없이 개인적으로 조직한 군대를 밀리시아라고 합니다. 지금도 미국 아주 산골로 들어가면은 밀리시아가 있어서 자기 자신들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워낙 넓기 때문에 도시에 많은 사람들이 집중하고 있고 이제 미국 대륙 깊숙이 대륙 속으로 들어가면은 거기에는 허허벌판 땅만 있고 집 몇 채만 있어서 그냥 몇 사람들이 동네를 이루고 사는 그런 데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미국 그 경찰력, 군사력이 미치지가 못합니다. 이런 데에서는 밀리시아 사조직 군대가 있어서 그 동네 사람들끼리 군대를 조직해서 그래 치안을 유지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 버지니아도 밀리시아가 있었는데 이 쿠라크 중령이 이 중령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영국 있을 때 중령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에서는 프로페셔널 솔저였는데 미국에 와서는 그냥 사조직 여기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클라크가 클라크 중령이 영국군의 전초 기지인 포트 세크빌 현재의 인디애나입니다. 이것을 여기에 가서 이것을 점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부 전선으로 내려가 보면은 1778년에서 1780년, 1778년에서부터 1780년 사이에 영국군은 미국에 종사하고 있는 노예들에게 도망쳐와서 영국군에 입대하면 노예의 신분에서 해방시켜준다고 이렇게 미국의 흑인 노예들을 설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군대에서 전쟁하고 있는 이 흑인들을 영국군으로 돌아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효과가 없었습니다. 1778년 12월에 영국군 사령관 헨리 클린턴이 조지아 주 전체를 점령했습니다. 또 1780년 5월에 클린턴은 찰튼 사우스캐롤라이나를 점령을 했습니다. 남부에 있는 미군의 대부분은 패배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남부는 영국군이 아주 득세를 했습니다. 콘월리스 장군을 남부전선의 책임자로 영국군에서 임명을 했습니다. 콩그레스는 미국 콩그레스에서는 게이츠를 새로운 남부 육군을 조직하는 책임자로 임명을 했습니다. 1781년 콩그레스는 게이츠를 네다니엘 구린 장군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구린은 캐우펜스 사우스 캐롤라이나에 있는 캐우펜스에서 영국군을 격퇴를 했습니다. 이제 미군이 세력을 얻어서 좀 잘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리는 이제 게릴라 전을 폈습니다. 지형을 참고해서 영국군의 군사 공급 창고와 통신 시설이 있는 곳에 가서 작은 병력으로서 이거를 다 파괴시켜 놓고 도망을 치는 그러한 전술을 썼습니다. 미국 군대는 영토가 미국 영토이기 때문에 그 지리를 잘 압니다. 지리를 잘 알기 때문에 이러한 게릴라전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급 창고와 통신 시설을 잡고 다니면서 파괴를 다 해버리니까 어떻게 감당해를 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프란시스 마리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아주 이 게릴라전에서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영국군은 캐롤라이나에서 더 버틸 수가 없어서 캐롤라이나를 떠나고 말았습니다. 1781년 초에 카누얼스는 요크타운 버지니아에 있는 요크타운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래서 요크 리버, 요크 강 주변으로 요크타운이 이제 그 요크 리버 부근에 있는데 그 강변에서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돈도 자꾸 떨어지고 보급품도 자꾸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워싱턴은 조지 워싱턴은 7천 명의 프랑스 군과 연합해서 요크타운을 포위를 했습니다. 프랑스 해군은 이미 체스피크 베이, 체스피크 만을 막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크타운에 있는 영국군은 이제 보급도 끊어져 버리고 그 주위에는 미국 군대와 불란스 군대가 포위를 하고 있어서 이제 꼼짝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코놀리스는 도망할 길도 없고 해서 결국은 1781년 10월 19일 날 코놀리스는 항복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전쟁은 끝났습니다. 벤자민 프랭클린, 잔 제이, 잔 애담스 이 세 사람이 페리스에 가서 영국군과 종전에 관한 협의를 했습니다. 1783년 9월 3일 날 영국은 여러 가지 사항에 찬성을 하고 그래서 이제 그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미국은 독립된 자유국가이다. 그 다음은 미국은 앞으로 팽창할 수 있지만은 지금 현재로서는 미시시피 강의 동부, 또 캐나다의 남부, 또 스페니시 플로리다의 북부를 영유한다. 그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때는 플로리다를 스페인이 점령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스페인은 미국 영토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스페인 북부까지를 스페인은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플로리다는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쟁이 끝났는데 어떻게 해서 미국이 전쟁에서 이겼느냐? 그렇게 잘 훈련된 또 돈이 많은 영국 군대가 어떻게 해서 패배했느냐? 그것을 정리를 해보면 첫째는 미국 군대는 자기 영토에서 전쟁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지형과 지세에 관해서 미국 군대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전쟁하기가 아주 쉬웠습니다. 게릴라전 같은 것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게릴라전 같은 것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시민들의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영국 사람들이 미국에 건너와서 잘 살고 있는데 영국에서
영국에서는 미국이 자기 식민지라고 해서 식민지에 사는 미국 사람들에게 너무 과도한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시민들은 결국 어쩔 수 없이 전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국이 미국에 가 있는 자기 나라 사람들을 그렇게 고생을 안 시켰더라도 미국이 독립은 안 했을지 모릅니다. 영국 사람들이 미국을 식민지로 삼았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너무 과도한 요구를 했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이 분노가 아주 심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서는 꼭 이겨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신념이 있어서 열심히 싸웠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서 미국이 이기는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영국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 사람들의 조국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조국에 대해서 반란을 해서 이제 독립을 하게 되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강력한 지도력. 이제 독립전쟁의 지도자들은 이 전쟁에서 지면은 결국 영국에 끌려가서 전부 다 사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생명을 내놓고 싸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프랑스와 스페인이 미국을 잘 도와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원조가 승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독립선언을 했고 독립전쟁에서 승리를 했고 이제는 정부를 조직하고 헌법을 제정하는 길만 남아 있었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